아, 이 대통령 안 됐지 않습니까? 전두환 예. 씨가? 근데 안 돼도 12.12 12.12 때? 네, 벌써 야, 뭐다 사람 다 알았어요. 뭐, 그 안기 그때 모르는 사람도 뭐 있었을지 몰라도 대부분 다 알았어요. 자. 그, 저, 수사부 결과 발표할 때, 그때 벌써 11.6 때부터. 전두환 예. 물러가라고? 보안 사람이면서, 군에서 군고 벗어라 이런 말 같아요. 아, 그렇지. 군고 벗어라. 아니, 군고 벗는다라고, 그 사람 시켰다. 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규하 물러가라. 예. 다 물러가고, 김정일 석방하라. 그렇지. 근데 이건 정책이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파르스는 아니고, 예. 어떤 사람은 정치로 하라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하지 마라. 이 식이에요. 그렇죠. 지금 석방하라. 저기, 김정일이 안철아 소리네. 그러니까 마립고문에서 차이가 뭐냐면 거기는 정책 정강이 있죠. 물론 예. 사회주의 정책 정강이지만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건 민주화 요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정치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정치 참여로 들어가라. 이런 인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플랫폼 예. 장기적으로 어떤 인권 보장, 남녀 평등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예, 그 없네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적극적인 민주화 요구했던 것이고 또 이제 파리 공연에서는 어떤 애국주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비스마르크 프로젠에 그 저항하는 일단 전쟁 중에 그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떤 저 새로운 리파블릭 공화국에 대해서 어떤 애국주의. 그런데 공화 5월 8일 때 광주시에서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 태극기는 있었죠. 태극기 그 있죠. 그리고 태극기를 이용한 그거죠. 그게 이제 또 간첩 수상한 사람들 네. 선동한 걸. 그건 또 25일날 일반 시중들이 좀 했어요. 예, 간첩들 이거 좀 너무하지 않느냐. 예. 해서 붙잡아가 경찰관들이 신고도 신고하고. 예. 그러니까 예. 없었던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주류가 아니었다는 메저리티가 아, 애국주의 그게 맞습니다. 무슨죠. 예, 그죠. 예. 마지막에 나타난 거거든요. 예. 마지막에 왜 이걸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남자 너무, 교수들하고 예, 너무 이러면 안 됐다. 해가지고 수습위원회를 해가지고. 이건 무기 반납하고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 바짝 차려가지고 한 적은 있었죠. 욕심이. 네. 그러나 그건 이제 구발래. 이 복면수 사람요, 누군지도 겁이 나가지고 묻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그 지난번에 이제 그 5.18 그 정인들이 네. 그 종편에 나오고 난 뒤로 네. 그 사과를 하고 이제 잠잠해질 때 광주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데모대가. 네. 데모대가 그 채널A 거기 왔을 때 말이죠. 실제로 복면을 한 있었습니까? 친구가 둘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 비디오를 보면 나옵니다. 일부러 제가 그걸 찍었어요. 복면은 이게 그게 말이죠.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그게 쉬운 복면이 아니더라고. 나는 저 촛불 데모 때 그 저 손수건 같은 걸 가지고 스카프로 이리 한 정도로 했는데 아주 이게 말이죠. 정교하게 얼굴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 더운데 그때 더웠어요. 그날 그 채널A 앞에서 했다. 지도 더운지 나중에는 막 벗고 이러다가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복면의 추억이라고 또 제목도. 복면의 추억이라고 달았어요. 굉장히 그거는 저쪽으로서는 그 선동 선전술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충수를 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 하면 중요한 건데 네. 지금 그 베르사유 군대가 과잉 진압해가지고 2, 3만명이 학살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주동자를 즉각 즉각재판이에요. 예예. 예? 실마리 뿐이야. 예. 그리고 과감했네. 과감해. 여러 과목에서 유배를 해가지고 예. 다 보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몇만 명을 더 예. 그 파리 시민에. 근데 생각해보시오. 서울 말하자면 파리 예. 파리시 전체가 하나의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렇죠. 다른 공학을 만들어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쇼크를 예, 받았죠. 예. 부르주아지 세력의 노동자 계급이 도전한 거죠. 체제도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1880년까지 예. 그 10년 정도죠. 예. 그래서 80년에 잔천 세력들을 사멸시켜줬습니다. 아, 주동자로 완전히 처형시키고. 그건 이제 단순한 남자들이죠. 예. 예, 그렇게 이제 그건 9년, 10년 걸렸죠. 힘 다 빠지고 난 뒤에 이제 이빨 다 빠지고. 그리고 그때 서양 각 국가들이 예. 사회주의 좌익 척결을 했습니다. 아, 유럽이었다. 아니, 다른 나라 부르주아 세력들이 네. 아이고, 이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좌익 색칠을 하셔가지고 네. 대대적인 좌익 금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민주 선진국가로 가는 과정을 우리도 참 그래서 겪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야 이게 정말 레닌이 1차 대전 이후에 주목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예. 자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5.18 한번 봅시다. 예. 5.18은 최소한의 희생자 진압작전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그렇죠. 그 다음에 광주 시위 주동자에 대해서 관용이 있었습니다. 관용을 많이 베풀었나 첫 번째가 예. 김대중 사형을 감면시킵니다. 아, 그걸 가지고 사형시킨 사람이 없다고? 없죠. 예. 잡아서 사형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예. 잡아서. 예. 형은 내렸죠. 형은 내렸지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내렸죠. 예. 예. 그 다음에, 아니, 대표적인 게,
주동자로 그 80년에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 사형 핸들을 바로 무기징 해가지고 예, 예. 그 다음 해입니까? 예. 미국 망명을 허용해 입니까? 그렇죠. 미국 예. 망명을 예, 예. 예? 여기서 5년 10년 콩만 먹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이랄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클라크인가? 저 클라크 공사. 저 미국에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미국에게 미국이 이제 그 이 5.18 문제를 해가지고 남미가 좀 남미 대모 이런 소유가 있었어요. 5.18이 예. 자꾸 막 예, 미국에서 그 저 미국이 뭐야 저 전두환 공수부대를 막지 않았냐 이런 그 반미전 예, 감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한테도 많이 예, 들었어요. 예. 예. 근데 그 레이건 행정부 이 사태를 중재를 쓰면서 예. 이런 말을 씁니다. 저 전두환 쪽에 예. 김대중을 사면해주라 했습니다. 김대중 사면하라. 사면해주고 어. 사면 단순한 사면이 아니고 어. 미국으로 보내겠어요. 예. 미국으로 보내고 예. 그 대신 뭐냐면 레이건 행정부는 1차로 외국 귀빈으로 지무 첫 일본 예. 타자로 예.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을 초대하겠다 했습니다. 아, 참 예, 그 대단한. 근데 조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핵폭이 남한에서 이러다고 있었던 뉴클리어 웨폰. 아, 그렇지. 핵무기 포기하라. 핵무기 포기하는데 그 원본, 블루프린트를 갖고 오랬습니다. 아, 가지고 오랬겠나.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증거로, 증명서로 국방과학 연구소 알죠? 예, 그 ADD 다 수색했죠. 국방과학 연구소를 해체하라 했습니다. 아, 폐쇄하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5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그 박진 대통령이 여기서 다 수합했거든요. 예, 그 사람이 갑자기 직업을 잃었네. 실직한 거였죠. 아, 그거는 한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저 두 가지가 김대중 풀어주고 미국 보내매고 또 핵 포기하는 두 조건으로 기빈 첫 일본 타자 기빈으로 올라온 거죠. 예. 백악관 가서 결국 사진 찍고 왔지 않습니까? 예.